오늘은 히브리서 다섯 번째 시간인데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2장을 시작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이런 유형의 접속사는 아시는 대로 앞에 모든 내용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해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알지 못하면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해서 앞에 간단하게 한 1, 2분간에 걸쳐서 배운 내용을 좀 썸머리하고 그걸 그대로 2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하에 유대 땅을 떠나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유대인들인가 하면 복음을 받고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지금 외형적인 환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본토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라는 심한 압박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 들었던 복음은 잘못된 거다. 다시 우리 정통 유대교로 돌아와라. 이것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의 압박이었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로마 제국하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이고도 물리적인 손실과 압박을 감내해야 되는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환란이 있었어요. 게다가 더 심각했던 것은 내부적인 신앙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난주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누구를 비교했죠? 천사들을 비교했어요. 그것은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잘못된 신비주의와 또 환상을 추구하는 은사주의에 빠져서 천사를 숭배하는 신학적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물리적인 환란과 안으로는 신앙적 혼란이 함께 일어났죠. 이들이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절을 볼까요? 우리는 들은 것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자, 오늘 사실 이 1절 안에 우리가 다룰 전체 주제가 다 감춰져 있어요. 흘러 떠내려간다.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우리 그 가끔 바다나 항구에 가면 크고 작은 배들이 긴 줄을 엮어서 항구 그 쇠기둥에다가 묶어놓습니다. 고정시켜놓죠. 또 그것도 모자라 닻을 내리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에 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묶어놓고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여기 떠내려가다라는 말은 뜨다라는 단어와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조합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뜬 상태냐 두 가지 경우죠. 근거가 없거나 뿌리가 없을 때 뜨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을 피상증을 앓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피상증이 무슨 뜻이죠? 가벼움증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글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쏟아지는 매체 또 들어오는 정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영상 전부 대세를 따르고 대의를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 하면 피상증이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가벼움증에 걸려 있죠. 그래서 전부 그 분위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치도 의식 구조도 그래요. 한 8, 90년대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부교역자였습니다. 그 강남 쪽에 구역을 맡아가지고 신방을 가보면 집집마다 그때 어떤 유행이 있었는가 하면 아파트 문을 딱 들어서서 입구나
또 안방 옆쪽 그 콘솔 박스 놓는 위치쯤에 어느 집이든지 있는 그 앤티크 괴짝이 하나 있어요. 그 뭔지 아실 겁니다. 누가 우리 집에도 그걸 하나 갖다 놔가지고 아직까지 끌고 다니는데 그 고풍스러운 그 괴짝 있죠, 왜. 그거 집집마다 다 들여놓는 유행이 한바탕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산 그 앤티크 괴짝이 있는 집들이 이걸 괴짝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지 제가 그 용어를 몰라서 이렇게 무식하게 좀 표현을 하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옆집 애가 과일 두 개를 하면 최소한 우리 애도 두 개는 해야 돼요. 그게 옳으냐? 그게 가치가 있는 거냐? 이건 일단 그 다음 문제예요. 불안하니까. 왜 불안하죠? 자기가 없어요. 이 시대 그 패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눈으로 보고 있고 또 귀로 듣고 있고 글로 읽고 있는 것들이 정말 다 진짜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 직업 가운데 이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 음향 디자이너? 맞나 모르겠네요. 음향 디자이너. 저는 그런 직업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아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3부 때인가 누가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목사님, 그런 직업이 정말 있습니다. 그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에 그 에릭? 에릭이라는 분이 그 드라마 안에서 그 사운드 디자이너로 나온대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영화계나 드라마 쪽에서는 이 음향 디자이너가 사실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서 세계적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의 이제 그 글을 또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가짜라고 보면 정확하다는 거죠. 왜 가짜냐? 예를 들면 영화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격투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퍽퍽 소리가 나죠. 그게 리얼이라면 살아남아 있을 배우가 몇 명 있을까요? 그 소리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 들어봤더니 양배추를 앞에 놓고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장면이 연출될 때마다 칼로 양배추를 푹푹 찌른대요. 그러면 푹푹 꽂을 때마다 그 소리가 이렇게 타격 소리로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또 뼈가 하나 부러집니다. 그러면 그 뼈 부러지는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정말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녹음할 수는 없겠죠. 근데 툭 부러져요. 그건 냉동실에다가 야채를 얼려가지고 땡땡 얼려서 뼈가 부러질 때 그걸 툭 꺾어버린대요. 그러면 소리가 그대로 뼈 부러지는 소리로 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숲속에 우아하게 새가 막 날아 푸드득거리고 날아가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녹음을 해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드는가 봤더니 주방에서 쓰는 고무장갑 그걸로 푸드득푸드득 그런대요. 그러면 새가 막 날아간다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비가 와요. 멋지죠? 예, 네, 실록의 계절입니다. 이게 흔히 이제 보는 또 장면이고 듣는 빗소리예요. 근데 이 실체를 한번 보면 여러분, 한번 이 소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냅니다. 아까 그 세 장면에서 나온 소리는 전부 삼겹살 굽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왜 중요하냐면 소리는 이미지를 담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이렇게 긴박한 위험성을 알릴 땐 소리가 어떻게 나죠?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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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이런 소리를 내요. 음향으로. 그러면 아, 뭔가 이렇게 위험한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소리는 모든 이미지를 우리 속에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허구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뭐가 되죠? 엮어지면 스토리가 됩니다. 그 스토리는 리얼일까요? 전부 허구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영상뿐이겠습니까? 사운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어마어마한 정보량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팩트인 줄 알고 이게 진실인 줄 알고 거품 물고 막 골기대회까지 했어. 그런데 1년 있다가 이거 가짜였대. 그런 뒤집어 엎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빨리 돌아 패턴이 그 휘몰려 가다 보니까 우리는 미처 그것을 구분할 시간도 없고 구분할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서가 어떻게 굳어지냐면 단말마적이 돼요. 굉장히 단순해지고 감흥과 감성에 자기의 가치관을 걸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허구 세상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앞을 보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답니다. 이 견고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확증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은 모세, 엘리야,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신 걸로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 자, 어느 쪽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물론 모세가 썼고 다윗이 썼고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 구약 안에서는 그런 내적 증거가 없지만 신약에 스데반과 누가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뭘 받고도 율법을 받고도 어라. 그러면 모세가 받은 율법이 누가 가져다 줬다는 거죠? 천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받아 적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리신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 중에 한 내용을 누가가 그대로 받아 기록을 한 겁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이 썼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얘기. 한 군데만 더 보죠. 갈라디아서 3장을 띄워주세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중간에 생략하고 천사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주었죠? 여기서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천사를 통하여 줬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구약의 성경을 신약의 기자들이 또 다른 말로 천사들을 통하여 준 율법 또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았어요. 아, 천사를 통해 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은 틀림없이 어느 성경을 말하고 있다?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전부 일관된 주제 하나가 있죠? 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적 계시의 종결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큰 구원이라고 설명했어요. 볼까요?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아하, 이 두 가지를 알았어요. 구약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최종적 계시의 종결자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시를 완성하신 신약 성경까지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만 놓고 봤을 때 이 성경이 큰 겁니까? 신약까지 포함해서 완결된 계시인 전체 성경이 큰 겁니까? 그렇죠. 물어나 많아죠. 전체 완성된 성경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큰 구원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인지 뭘로 할 수 있느냐? 증거가 있냐? 제일 중요한 증거를 오늘 히브리 기자가 세 가지로 삼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첫째,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 말씀하신 바요? 자, 앞을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맞죠? 창세 전에도 계셨고 이 땅을 만드실 때도 계셨어요. 그래서 가장 내적인 확고하고도 중요한 이 성경이 주의 말씀이시라는 증거는 히브리 기자가 첫 번째로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앞을 보십시다. 여기 들은 자들이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 사도들이 이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라고 증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누가 증거했어요? 사도들이. 자, 여러분 오늘날 목사는 사도적 계승자가 아닙니다. 사도는 성경의 완성과 그리고 교회의 설립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있었던 특별한 위치였어요. 만약에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사도적인 계승자가 뭐 목사라든지 또 계속 신사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왜 허무맹랑하고 위험한 주장인가 하면 잘못된 주장인가 하면 그러면 오늘날에도 성경은 개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는 교회 말고. 그러나 이 교회가 누구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까?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믿음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최종적 계시의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셨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누가 증거했어요? 사도들이 증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가 증거를 했는가? 4절을 볼까요?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중간에 생략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정황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을 삼중적으로 증거를 했어요. 첫째, 누가 증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는, 두 번째는요? 사도들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요한 내적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 기자는 지금 흔들리는 떠내려갈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성도들에게 왜 얘기할까요? 왜 얘기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결국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삶의 뿌리를 다시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글을 읽다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읽게 되었어요. 6년 전에 어느 부인이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 평생에 걸칠 수 없는 액수의 옷을 하나 샀어요. 모피코트. 모피코트를 하나 샀어요. 여러분, 모피코트가 뭐 싸게는 몇백만 원짜리서부터 사실 몇천만 원짜리까지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액수는 안 나와 있는데 기함할 만한 액수의 코트를 산 것 같아요. 그 글의 문맥을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1년 365일 겨울에만 입는 모피 코트를, 그러면 요즘처럼 이렇게 온난화 현상이 와가지고 겨울도 봄처럼 따뜻한 때에 그 모피 코트 며칠 입고 나가겠어요? 슈퍼마켓 갈 때마다 그거 걸치고 나가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부인이 그걸 사고 나서 한 1년은 좋았는데 옷장을 열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했지? 이게 뭐지? 왜 그랬을까? 그때부터 주야로 옷장을 열 때마다 그 모피 코트를 바라보면서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입기가 싫은 거예요. 거의 안 입었답니다. 그냥 걸어놓고 성질만 버렸대요. 그 코트를 걸어놓고. 그러다가 6년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꼼꼼하게 분석을 하게 됐답니다. 내가 그날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이거는 이거 그분에 관한 경우니까 또 모피 입는 분들 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자기 그 에피소드를 글에다가 쓴 거니까 모피 코트 자체를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날 그 자기 심리 상태를 분석하게 되었는데 결론, 자기에게 물질적인 결핍 때문에 구매를 한 게 아니고 결국 따져보니까 심리적 결핍 때문에 그 옷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1분도 옷장에다가 그 옷을 걸어놓기 싫더래요. 아,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해서 바로 싸가지고 아름다운 가게에다가 기증을 했대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게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근데 나는 그것도 거기서 누가 사갈까? 응?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걸 과연 사갈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 돼요. 어쨌든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요.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근거 없이 뿌리 없이 살아가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 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또 한 사람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잘 지었어요. 해가 쨍쨍이 나고 날이 좋을 땐 서로 몰랐는데 어느 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한 집이 무너져요. 알고 보니까 집을 무슨 재료로 지었는지 어떤 구조로 지었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초 문제였더라고요. 보니까 무너진 집 터를 가보니까 모래 위에다가 기초 없이 지었더라고요. 무너지지 않는 집은 똑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났는데 바위 위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더라고요. 결국 이게 집 짓는 싸움입니까? 기초 싸움입니까? 기초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뿌리나 근거나 기초 없이 무늬만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해일처럼 매일 덤벼드는 세상의 풍파에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워렌 워스비라는 분이 히브리서 전체를 다섯 토막으로 나누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두 다섯 개의 권면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 우리 심리 속에 나타나는 경로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인데 그걸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자,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듣지 않게 되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표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왕좌왕.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삼각지에 서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삼각지에 살아요. 삼각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1일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방황해요. 그 뿌리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을 찾았죠? 물리적으로 무엇인가 필요할 때. 여러분, 그래서 절망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희망이 더 무서워요. 그건 성취가 돼도 재앙입니다. 절망도 무섭지만 잘못된 희망은 절망보다 더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했어요. 그걸 낭비라고 그러고 탕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찾아왔나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나타난 표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길거리에 어느 눈먼 자에게 바디메오라고 불리우죠. 바디메오라는 말은 혼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보지 못하니까 혼돈스럽죠.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표류하는 인생이죠. 주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 사람의 소원은 그 사람의 정의입니다. 맞죠? 뭘 원하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그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겉옷을 벗어요.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지금까지 방식을 얘기합니다.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겉옷을 벗고 길에서, 길은 뭘 암시하죠?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표류하게 돼요. 말씀을 떠나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다가 뭐가 들어오냐면 말씀에 대해서 사탄이 가장 주도적으로 쓰는 방식이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신낙원도 어디서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게 만들죠. 정말 죽는다 그랬니? 자꾸 말씀에다가 MSG를 쳐가지고 변질시켜요. 변경시켜요. 그래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 의심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뭘로 들어오냐면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렇게 굳은 살이 베겨서 칼끝이 들어와도 별로 감각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꾸 듣는데 귀에 귀지가 차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라는 말은 귀지가 찼다라는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안 듣게 만드는 거예요.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무딤의 상징적인 병이 뭡니까? 나 환자예요. 썩는데 썩는 줄 몰라요. 계속 칼끝으로, 말씀의 칼끝으로 쑤시는데 아픈 줄 모르고 괴로운 줄 몰라요. 뜨끔거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불순종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배도, 배교의 행동을 하게 돼요. 말씀에 도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이야기입니다. 빌라도와 주님의 대화예요. 주님이 드디어 빌라도 법정까지, 재판장까지 끌려갔습니다. 빌라도는 평소에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궁금해서. 어떤 청년일까? 어떻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 호기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끌려온 주제와는 상관없이 별 질문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직접 한 얘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뭐에 대해 증언하려 왔다고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밝혔어요. 나는 진리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언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러자 빌라도가 온 인류의 최대 공약수에 해당하는 기가 막힌 질문 하나를 성경에 남깁니다. 기억나시죠? 그 질문이 뭔지.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진리가 뭐냐? 이거 물었어요. 근데 그거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거나 허기 가지고 궁금해서 물었던 질문이 아니죠. 진리가 뭐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정확히 풀어서 이해를 돕자면 진리가 밥 먹여 주냐? 그 뜻입니다. 진리가 뭐 밥 먹여 주냐? 그 진리가 도대체 뭔데 네 목숨을 거기다 거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어요. 풀어주려고 했죠. 그러나 정치적인 시각이 그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했던 겁니다. 이보게 청년, 진리가 밥 먹여줘? 혹시 오늘 이 청중들 가운데 최근에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김 과장, 진리가 밥 먹여줘? 그런데 그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 소리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이 청년, 진리가 밥 먹여줘?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에서 나눈 대화 기억하시죠? 선생님, 음식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누가 선생님한테 먹을 것 갖다 드렸냐? 예수님은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양식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양식이라는 건 뭐죠? 먹어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꼭 먹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건 양식이에요. 그게 골프가 힘이 되는 사람은 골프가 그 사람의 양식이에요. 그게 양식의 정의입니다. 정확하게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였습니까?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부르게 하라.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고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파예요. 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말이에요. 4천만이 그 질문 앞에 대답을 못해도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 믿습니까? 또 한 주간
문을 열고 나가면 새로 시작되는 월요일부터는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수많은 허구와 거짓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이리 가는 게 맞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견고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 발을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푯대이신 오직 주를 바라보는 승리의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견고한 걸음걸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